네, 스틸 시리즈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5는 스키 고글 헤드셋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벨크로 타입으로 머리와 헤드셋 사이가 지지되도록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오버이어 사이즈의 하우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귀를 완전히 덮기 때문에 차음성이 좋고 게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우징을 하고 있는 이어패드도 보면 굉장히 쿠션감이 좋고요.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끔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잡아 빼면 마이크가 됐죠? 이렇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저마다 다른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입 주변으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우징은 스위블 타입입니다. 약 90도 정도 회전이 되는 스위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두상 크기에도 능동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좋은 착용감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착용해 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 버튼은 한쪽으로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음소거 버튼. 여기서 음소거는 이제 사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단지 채팅창에 자기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볼륨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헤드셋 공유 단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과 같이 사운드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 무겁지가 않고요. 착용을 했을 때 되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게이밍 헤드셋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5입니다. 아크티스 5는 임피던스가 32오음이고요. 응답 속도가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그 다음에 감도는 90dB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폰은 디렉셔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음성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이어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다음에 이어패드를 탁찰해 보면 대구경 드라이버가 탑재된 헤드셋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음을 필터링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어패드가 하이엔드 헤드폰에 들어있는 이어패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틸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5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자를 확보하고요. 메인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네, 이제 메인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고요. 챗 믹스 다이얼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컨트롤러에 메인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반대편을 PC에 연결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오디오 케이블에 직접 연결해서 챗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3.5 케이블 호환 젠더를 연결을 하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게이밍 헤드셋 스틸 시리즈의 아크티스 5를 사용해 봤습니다. 디자인, 외관, 모든 구성품, 성능, 기능까지 살펴봤는데요. 챗 믹스 다이얼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 도중 채팅과 사운드의 밸런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직관적인 기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착용감, 그 다음에 화려한 하우징의 LED, 이런 부분들이 게이밍 헤드셋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이었고요.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